늘 답답한 거는 늘 답답한 거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본인은? 응? 결정해야지. 그러다가 지금 저기 뭐야, 넘어가다 이제 9수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도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참 부모님도 그렇고 그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부모님도 그렇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그때 이사 간다 그러지 않았나? 그때 신랑은 가고 저는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 같이 가야 되지 않아? 아직 1, 2년 정도?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1, 2년 정도. 2년 정도? 본인은 어떻게 하고 싶어? 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신딸에도 본인이랑 동갑자리가 하나 있거든. 요번에 내가 받았는데 어쨌든 분리제자는 어떻게 되든 가긴 가. 이래서도 가고 저래서도 가고 어떻게 해서든 가긴 가거든. 근데 그게 내가 조금 여유롭게 편안하게 가느냐 아니면 진짜 고생고생 개고생하다 가느냐 그 차이일 것 같아. 근데 본인은 몸은 괜찮아요? 지금 건강은, 건강 괜찮아요? 괜찮았었는데 한 3일 전인가 빙판길에서 자빠져가지고 아이고야. 지금 한 이틀인가 이틀 전부터 몸살이 와가지고 아이고, 조심해야지. 내가 몸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이제 슬슬슬슬. 그러니까 예전에는 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 저겠는데 지금은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몸 자체가 지금. 그래서 결정을 본인이 좀 해서 가면은 어차피 본인도 자손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네는 자손 때문이라도 좀 움직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좀 결정을 해야지 신랑과도 정리가 뭐가 이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상태면은 이 상태가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참 제가 한번 엄마한테 얘기를 한 데서 엄마 이렇게 이렇게 그렇대. 지랄.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대잖아. 그렇대. 네가 신병 걸린 사람들 본적 있냐고. 사람 다 죽어간다고. 근데 응? 그거는 인간의 마음일 뿐이. 저도 그렇겠다면 저도 신병 그 남들처럼 막 미친년처럼 막다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제자마다 다 틀려요, 그거는. 우리가 공수를 내리면 다 틀리듯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는 그 생김새며 말하는 스타일도 다 틀린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어? 그거는 인간의 마음일 뿐이야.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절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난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따지면 나는 멀쩡한데, 조사부터 하다가 10내림 받아왔는데, 내림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가냐. 정말 못 가게 되면은, 안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러뜨려서도 가는 게 신의 길이거든. 근데 제자는 안 건진다는 거지. 결정적으로. 내 주변 사람을 건진다는 거. 우리가 본인도 엄마이기도 하지만 나도 엄마이기도 하잖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자식이잖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뭐든지 내리사랑이나 똑같아. 엄마도 본인 걱정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본인도 본인 자식이잖아.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내림을 시켜. 상속해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신은. 내가 본인 때에서 어떻게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본인보다 본인 자식은 더 어린 나이 가야 돼. 신은 그렇게 부릇하고 본인이 직성도 안센 것도 아니고 선봉도 다 받고 앉아 있는데 점도 웬만큼 치구만. 그래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하는 건 있는데, 근데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냥 하기는, 근데 막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저도 그런 거죠. 남들은 이렇게 하기도 전에 뭘 보여준다든지, 꿈에서 무언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보여준 데는 나는 꿈도 안 꿨지? 잊어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다음날이면 아예 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정말. 안 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뭐 진짜 막 소름 돋게 말로 이렇게 뭐,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처음에 갈 때는 들리지가 않았고 내가 공수를 내리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자마자 다 틀려, 그거는. 어? 보잉 0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어? 귀로 들릴 때도 있고, 내 0이랑 귀에 들리기 전에 나도 모르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말문 트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마자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 사람마다 틀려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깨우쳐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일러주고 알려줘봐야 의미가 없어서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신병은. 어? 신병은 그렇게 따지면 나는 멀쩡해. 내 측근을 건드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 신은. 그러면 내 측근을 다리 부러뜨리고, 내 측근이 병원 들어가고, 내 측근을 죽여버리고, 그래요. 신들 무서우면. 근데, 그러다가 정말 안 되면 네가 안 숙여?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인간이라면 또 몰라. 모르는데 본인은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 근데 난내 입에서 나오는 게 본인은 그리고 앉아서 있잖아. 너네 한 군데 앉아서 밖에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좀 뭔지는 모르는데 팔도 명상을 좀 누벼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 한 자리에 못 앉아 있는 스타일이야? 어? 참 좋아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아이가 있고 발목이 잡힌다고 하면은 한번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야. 그냥 그 상태로 진짜로 애들 하원할 시간까지 계속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애들 데리고 오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계속. 근데 어쨌든 내가 봐서 본인 사주는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야.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병든 닭처럼 계속 이러고 있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와서 다쳐서 이게 신병이구나, 이게 저기 암이구나 몇기 돼야지 그제서 아는 것보다 미리미리 치고 가는 것도 우리네 일이거든. 우리가 일을 시키는 거는 미리미리 사고를 예방하고 가라고 큰 사고를 작게, 작게를 또더 작게, 더 작게를 스쳐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우리네 무당대 일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네, 인간은, 에휴, 네가 뭐, 아니야. 우리 엄마도 그래서, 제가 뭐, 네가 뭘할줄 알아. 근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인정받기도 10년이 넘으니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 친정 엄마가.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야. 신의 제자는 어쨌든 부모 형제를 등갈리게 돼 있어요. 왜? 못 가게 막으니까. 어차피 본인의 마음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난 생각은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은 신이 자꾸 앞을 서는 건 맞아요. 안 그러다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어디 하나 이제 아프고, 어디가 쑤시고, 뼈마디가 부러지고, 안 그러면은 병원에 갈 일이 생기고, 자꾸 그래. 안 그러면 애가 아프든지.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시간을 줬는데 본인이 못 알아먹으면은 대타가 나오는 순간, 본인도 없어. 가차 없이 끌어버려, 그냥. 그렇게 만들어. 근데 나는 본인이 더 가기 전에 좀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결정을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본인이 묵었던 뭔지는 모르겠는데, 묵었던 채찍이 좀 풀리지 않을까? 묵었던 생각했던 것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면은 그냥 싫다라면 계속 엉킨다 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남편이랑 이렇게 떨어질 상황은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겨서 본인이 지금 여기 주저앉았던 소리 나오지. 안 그러면 벌써 가도 벌써 갔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변수가 생겨서 지금 주저앉는 격이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본인은. 가랑이 찢어지겠어. 양쪽 정하다가. 하나는 나야 되는 거야. 인간의 욕심이야, 그거는. 딴거 생각하지 말고 딱 자식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내 딸을 생각하듯이 나도 내 자식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달이나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우리 집. 본인은 뭐 12달 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내 애가 몇 살이지? 지금 이제 한살더 먹어서 19년 20년생이니까 6살, 5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좀 올해는 잔병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애들이 잔병치레를 좀 많이 하고 다치거나 좀
아프거나 유독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그래 뭐 우리 크냐고 한두 번 아플 수 있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올해는 뭐 네다섯 번이고 다섯 여섯 번이고 뭐 일곱 번이고 열 번이고 돌아서면 아프다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아이가. 사실 재작년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처음 봤었던 거니까. 그래서 요번 연도는 그 23년은 좀잘 지나가긴 했거든요. 그나마. 근데 2024년도에는 본인 봐도 내려져요. 제자보다도 주변을 건넨다고. 그럴 때 아이 케어를 좀 잘하셔야 될것 같고, 본인이 많이 울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눈물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서럽고, 그 혼자 아이 케어 하는 것도 힘들고, 이래저래 이제 복합적으로 좀 오실 것 같아요. 아이케 아이로 좀잘 보셔야 될것 같아. 딴게 없어. 다니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나도 저거 할때심 받기 전에 막 저거 할때아 굳이 내가 막 그랬는데 어느 날은 사무실 들어가는데 그냥 가다가 별 아니야 그냥 가는데 그냥 슬라이딩해서 쭉 대자로. 슬라이드 해가지고 여기 아직도 그 상처 아직도 있어. 그 무릎 상처가 바지가 구멍이 크게 나가지고 얼마나 까였는지 진짜 그 가는 보도블럭에서 대자로 슬라이딩 하는데 와 아픈 거 두째 친구 쪽팔려가지고 사무실 먼저 탁 들어갔거든. 그니까 우리 사장이 나를 보다 하는 얘기가 시장님 괜찮으세요? 그런 거야. 괜찮아요. 근데 속으로 아 쪽팔려 진짜 그 소리가 나올 정도로 했는데 이거 피가 나오든지 그거는 후자야 집에 오니까는 다리도 붓고 이렇게 아픈데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제자도 그렇게 치는데 하물며 어떡하겠냐고. 이제는 시작이지. 그냥 우리가 아픈 게 만성이야 만성이야 하지만은 신과물들은 그게 만성이 아니거든. 저도 신병을 나도 그게 관절이 아프니까 그냥 뭐 병원 가면 낫겠지는데. 변명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맨날 손가락이 이만큼 불고 관절이 이만큼 부니까 일을 못 하니까 무릎도 어떤 날 이만큼 부고 허리가 아파서 맨날 허리도 못 펴고 이러면 병원 가면은 진단이 안 나오는 거야. 류마티스 검사해봤지, 통풍도 검사해봤지. 더 웃긴 거는 이틀에 한 번씩 가잖아. 그 의사가 나를 기억을 해야 돼. 의사가 나를 기억을 못 해. 그냥 차트 보고 그냥 남들 보면 꾀병인 줄 알아. 근데 의사도 맨 처음에 그래야 돼. 손을 보고서 놀래는 거야. 그 정도로 그렇겠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검진을 해보면은 진단이 안 나온다는 거지. 아, 아무것도 없대. 정상이래. 그 말에 더 빡이 가서 갔지만은, 어쨌든 제자는, 신병은 항상 그래. 근데 그게 나도 저기 뭐 산후풍인 줄 알았는데, 산후풍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년을 알았지만은, 그게 신병이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리고 나신 받고 나서는 멀쩡해요.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봤을 때는 이사주는 아무리 좋은 사주라 해도 좋은 운기가 들어온다 해도 본인은 신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 부는 가지를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기가 들어와도 힘들어. 그러니까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해야 돼, 이제는. 내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해야 돼. 세워라, 내워라 하지 말고. 세워라 내오라 해봐야 제자만 힘들어 이제는 알겠죠? 그때 선생님 딸 따님 모셔갔을 때 저한테 선녀님이랑 동자님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못 느껴서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신을 영통을 하려면 기도해야 돼 제자는 응? 제자는 기도해야 되는데, 요번에 우리 둘째 딸 받았지만, 걔도 저 아무것도 안 보여. 막 그러는데, 와서 기도시키니까, 너무 애가 하얀 백지니까, 내가 유튜브 보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했더니, 직장 다녀요. 지금 아직도 직장을 다녀요. 2월 달까지는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니는데, 다니면서 맨날 와서 꼬박꼬박 기도를 하고 가거든.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명패를 받는다고? 그럴 정도로 조금 놀래서 심고 타면서 이렇게 봤지만은 그래도 기도만 잘 시키면은 영은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사람은 겉만 보지 말고 이 내면에 본인의 우리가 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본인 겉모습만, 사람은 겉모습만 보잖아. 멀쩡하잖아. 멀쩡한데 왜뭐 신을 받으려고 그래? 그럼 우리 둘째 딸은 멀쩡한 직장도 있어. 그래서 더 가기 전에 엄마 아프기 전에 너 아프기 전에 그냥 가라. 그래서 갔는데 엄마가 진짜 얼굴이 펴대졌어요. 친정 엄마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도 이래저래 잴게 아니라 자꾸 고민만 하지 말고 이제는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 신의 길은 어차피 가야 되고 어차피 대물림이야. 그 대물림은 본인이 끊느냐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건 본인 손에 달렸다고 난 생각해. 아비씨는 그냥 신년 운세도 볼겸 해서 왔는데. 신년 운세 봐서 뭐 매일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봐봐야 의미도 없어. 갈 거야, 말 거야, 그냥 결정해. 딴거 없어. 해줘봐야 의미도 없어. 아까 오전에 어떤 아줌마가 전 보러 왔는데 얘기를 하길래, 언니 딸내미는 신바람이 불어서, 우리 그렇게 착한데, 착한 게뭔 상관이야? 내렸거든. 상관이 없어. 그리고 신명은 제일 착한 사람, 남한테 베풀 줄 아는 사람, 남을 위해줄 줄 아는 제자를 찾아. 그러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 뭐라도 해야 되냐? 내가 돈 벌고 싶으면 내가 뭐라도 하겠지만은 이거는 분리 사주면은 답이 없었니? 그냥 돈만 열심히 모아놨다가 걔 신에게 갈때 열심히 뒷바라지 해줘. 딱 그거야. 딴게 없어.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야. 본인도 마찬가지야. 본인 왜 신랑이를 왜 떨어뜨려 놨겠어? 이유가 있지 않겠어? 애기들 어린이집 그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핑계잖아,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안 그러니까 모든 걸 맞았어. 코드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아구가 맞아야 되잖아. 지금 아구가 안 맞다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은 본인은 1년이 그때 내가 봤을 때는 그때 1년? 뭐 반년? 그럼 뭐몇 달? 딱 그렇게 생각해. 지금 벌써 1년, 2년째가 돼버려버리면 본인도 지금 허라는 거야. 주말에는 와요? 네. 아유, 그런 거 됐지, 뭐, 주말. 아우, 제일 좋은 코드인데? 주말은 못 온다. 제일 좋은 코드야.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로망 코드. 안 되면 제가 가고, 서울 집에 가고, 안 되면 또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힘들지, 어찌됐든. 아직은 애기가 어리니까. 그치.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좀 내려야 되거든. 9수는 쉽게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본인이. 어쨌든 내년에 올 내년에 그렇지. 내년에 또 뵐까요? 보면 되지 뭐 보는 거에 상관은 없어. 본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무쌍하게 보여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어쨌든 결정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그 혹시나 좀 물어볼 게 있는 게 제가 지금 육아휴직으로 해서 일을 계속 쉬고 있어요. 5월 달까지 이제 쉬는데 복직을 해야 될까요? 복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더 연장해. 연장해요. 복직해봐야 속만 시끄러워. 그리고 더 힘들어질 것 같아.